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폴더블 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폴더블 폰 시장에 이제 각 기업들,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최초로 폴더블 폰을 내놓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픽셀 폴드가 정식 출시됩니다. 6월 27일이 정식 출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약 판매 에서 품절되면서 높은 관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 지금 출고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약이 좀 많아져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모토로라의 레이저 40 폴더블폰도 공개되면서 폴더블폰 시장 전체적인 외형 성장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제 7월 국내 갤럭시 언팩을 개최합니다. 갤럭시 언팩은 사실 뭐 매년 진행됐었던 게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개최가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여는 것은 13년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언팩에서 갤럭시 Z 폴드 5 그리고 플립 5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폴더블 폰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국내 시장을 먼저 잡고 또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내년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규모는 연 3천만 대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 50%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구간이고요. 특히 이제 애플도 폴더블 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죠. 그래서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시장 규모는 더더욱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안드로이드와 iOS는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 이용자가 이제 뭐 갤럭시라든지 다른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바형태의 아이폰 사용자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까지 이제 스마트폰의 외형 성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부품주의 실적 컨센서스도 많이 낮아지고 주가도 낮아졌어요. 현재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위치에서 지수가 부담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부품주 내에서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동사는 스마트폰형 OIS, 손떨림 방지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OIS의 탑재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가 스마트폰에만 적용됐었는데 최근에는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화웨이와 오포 등을 비롯한 주요 중국 업체에 공급 중이고요.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향 자동 초점 조절 장치 매출도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량용 햅틱 드라이버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햅틱 드라이버라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차별화된 진동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한 종류가 아니죠. 뭐 빠르게 진동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던가 좀 느리게 텀을 두고 주던가 아니면 진동의 강도를 조정하던가 이런 진동의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통해서 한 5가지 이상의 설정을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햅틱 드라이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동사의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플러스 이제 차량 모멘텀까지 같이 탑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매출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1분기에 라이선스 매출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고요. 2분기에도 계약금 25% 수준인 65억 원의 기술 라이선스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종목이 기술료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기 이평선인 60일 이평선을 이미 돌려낸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완만한 우상향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8,880원인데요. 한 8,800원 전후로 한번 매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 고점인 9,6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7,9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동훈 아나텍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폰 부품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모멘텀까지 작용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카지노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입국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게 뭐 일이 이게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조금 이제 삐거덕거리면서 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꾸준한 증가세,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뭐 지금 한 국내 이제 입국하는 관광객들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유입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뭐 면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카지노 관련된 그런 이제 베팅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VIP 관광객 중심으로 이제 베팅 금액이 이제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의 뭐 주요 이제 카지노 업체 이제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GKL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난 1분기에 매출이 급증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5월에도 카지노 관련된 매출이 뭐 많은 경우 뭐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뭐 지금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중 관계도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객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여행객들의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제한 국가에서 국내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카지노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좀 더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롯데 관광 개발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주 해외 간 이제 해외 항공편 계속 이 증가하면서 제주도 내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부터는 제주 해외 간 이제 항공 편수가 주당 108편으로 이전에 51편에 비해서 한 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항공편이 증가하면 중국 내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카지노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롯데 관광 개발에 이제 카지노 내방객은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2만 명을 돌파할 만큼 꾸준한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도 흑자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흑자가 나왔었는데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가를 전환되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 폭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뭐 전일자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할 만큼 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자체도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뭐 최근에 뭐 지난 이제 2월 달에 뭐 15,000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 계속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약간 눌릴 때 11,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은 9,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주는 중국 관광객의 증가 여부가 포인트라고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롯데 관광개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